악마들 아니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진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싸지르고 본 천하제일 쓰레기 애니 리뷰, 줄여서 이싸천리.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보쿠노피코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보쿠노피코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리뷰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이싸천리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을 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이 남자 타모츠가 돈을 놓고 보는 전망대 망원경에서 오지게 분위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바다를 감상하던 그때 우연히 저기 멀리 바위에서 노출증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자본주의 사회 아니랄까봐 돈이라는 연료를 쓰는 망원경은 시간이 다 되고 마는데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주인공은 단골 카페에 들리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아까 봤던 소녀가 카페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 소녀는 이 카페 점장의 손자였고 방학이라 놀러 온 것이었습니다. 방학이면 놀고 싶을 법도 한데 기특하게 할아버지의 일을 돕는 이 소녀의 이름은 피코. 아까 바닷가에서 알몸이었던 것도 그렇고 주인공에게 이렇게 개수작을 부리는 걸 봐선 보통 내기가 아닌 듯 합니다. 그런 피코에게 타모츠는 묘하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이거 주인공도 정상은 아닌데? 그 뒤 둘은 같이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봤던 전망대에서 같이 바다도 보고 야릇한 분위기가 흐르기도 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잠시 차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합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 차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롯데리아 썬데이 아이스크림을 먹던 도중 피코가 타모츠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려다가 옷에 흘리게 됩니다. 피코가 열심히 타모츠의 옷을 닦아보지만 주인공은 피코에게 입으로 핥 타서 닦아달라는 정신나간 부탁을 합니다. 정신나간 피코는 그걸 또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야릇한 전개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식스센스를 잇는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집니다. 네,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로드했던 일상애니 추천 탑30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만화, 유튜브 애니메이션 영상의 댓글들을 보다 보면 이 애니 뭐예요? 이거요? 보쿠노피코요? 라는 댓글을 수도 없이 볼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안 보고 한 말이에요. 저 영상 때문에 보쿠노피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말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야릇한 분위기 속에 피코의 옷을 벗긴 타모츠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 이유는 피코에게 소중이가 달려있었기 때문이죠. 그니까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주인공은 피코의 소중이를 보고 잠깐 놀라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아까 먹던 아이스크림 마냥 소중이를... 네, 이거 야인입니다. 솔직히 야인이의 스토리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보쿠노피코를 제대로 말하려면 일단 오토코노코 캐릭터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코노코란 일본어로 겉모습이 여자 같은 남자아이를 말합니다. 여러 유명한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설정이죠. 오토코노코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귀여운 여자 캐릭터를 만든 후 그냥 남자라고 X하게 우기면 됩니다. 근데 보쿠노피코는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니 진짜 적당해야지. 보쿠노피코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면 시대를 잘 만났다면 수능 금지곡이 될 뻔한 중독성 오지는 오프닝부터 심지어 야인이 주제의 편마다 오프닝도 다 다릅니다. 옛날 애니메이션이라고는 믿기 힘든 탱탱한 작화. 보쿠노피코는 무려 3편까지 제작된 남성향 야인입니다. 남성향 애니라. 오늘부터 저는 여자 하겠습니다. 한 편당 30분인데 3편이니까 총 1시간 30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걸 1시간 30분 동안 시청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군인인 저에게 간만에 외박을 뜻깊게 보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 보쿠노피코를 감상한 제 감상평을 조금 더 말해보자면 솔직히 그때 당시의 애니메이션 퀄리티를 따지자면 작화나 연출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괴상하게 자전거를 타질 않나, 갑자기 판타지 설정이 나오질 않나, 이런 게임물을 보고 있는 제 자신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보쿠노피코, 직역하자면 나의 피코는 피코 시리즈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편의 제목입니다. 2, 3편은 각각 피코와 치코, 피코엑스 코코엑스 치코인데요. 2편은 시골에서 우연히 만난 피코와 치코의 이야기. 물론 치코도 남자입니다. 3편은 앞뒤 짱구 마냥 밑도 끝도 없는 무려 요정이라는 설정에 코코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물론 코코도 남자입니다. 코코, 치코, 피코가 마치 재활용마크 마냥 원을 그리는 것은 물론 그 유명한 3단합체도 볼 수 있습니다. 3단합체 하면 떠오르는 웹툰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일권 작가님의 3단합체 김창남의 제목은 바로 보쿠노피코에서 따온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라입니다. 보쿠노피코는 해외 국내 구분 없이 낚시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데 이 애니 뭐예요? 이거요? 보쿠노피코요? 라는 댓글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낚시성 평판에도 불구하고 1편 발매 당시 일본 아마존.com 판매량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나름의 큰 성공을 누린 작품입니다. 뭐 성공? 저는 리뷰를 위해 평소에 관심 없던 BM도 시청했었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보쿠노피코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추천한 구독자분들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런 애니메이션을 하라고 했는지. 제 외박 어떡할 거예요. 제 1시간 반...